우리 말라서 잘 보겠다. 야, 멋있게 간다. 여름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듯 한들한들 나무들의 손짓이 이어지는 이곳. 후는 오늘 뜨거운 도시의 열기를 피해 풍광 좋고 시원한 강가를 찾았다. 정태의 말풀에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은 물. 경계심 많은 붕어들이 이렇게 맑은 물에서도 입질을 할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바닥에 청태와 말풀이 가득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채비를 제대로 안착시키는데 집중하는 꾼이다. 비가 한번 좀 내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지금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은 더위를 피해서 약간 강계 쪽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가 산으로 있는 절벽이 보이고 물속에는 말풀과 청태가 가득합니다. 이런 오늘은 강계에서 하룻밤 즐겨보겠습니다. 채비가 지금 너무 안착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말풀이 크기가 상당히 많이 커 있고 그 위에 청태가 살짝 지금 일부분은 떴지만은 아직은 안 뜬 청태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수온이 좀 아직 낮다는 거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벌써 청태가 다 떠올랐는데 아직은 이곳은 청태가 안 떠올랐습니다. 지금 파란 청태가 앞에도 보면 수초 안쪽에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 수초 안쪽에 채비가 안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채비를 좀 변화를 좀 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인가요? 목줄을 평소에 쓰는 것보다 10cm 정도 더 길게 해서 일단 다섯 대 정도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채비가 정말 안 떨어진 곳 그런 곳만 지금 다섯 대를 목줄을 한 25cm 평소보다 한 12-13cm 더 길게 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한참 있으면 살짝 한 메들 정도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뽕돌이 말풀 속에 살짝 더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미끼만 한 번 안 되면은 그래도 입질 받을 확률은 긴 목줄이 유리할 겁니다. 작은 목줄도 깨끗한 바닥에 일부분 더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확률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멋진 강계에서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룻밤 지켜보겠습니다. 청태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새 떠밀려와 낚싯대에도 걸려있다. 평소 지렁이 미끼를 애용하는 꾼. 오늘도 지렁이를 먹음직스럽게 꿰어 공략 포인트에 채비를 던져 넣는다. 채비 안착시키는 게 관건이네. 일단 포인트는 강계인데 요즘은 강계도 수위 조절을 하고 또 필요한 용구수를 얻기 위해서 볼을 막아서 일단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가 막혀 있는 강계입니다. 쭉 강계가 상당히 보가 긴데 지금 중간쯤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막지만은 위로 올라가면 더 막습니다.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수심도 그 물색이 맑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깊은 수심을 노렸습니다. 장어 얕은 데가 1.5m에서 한 2.2m까지 조금 깊은 수심을 노렸습니다. 포인트는 보의 가장 중앙 부분 중간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풀은 다 쩌들어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작업하기는 어렵고 빈 공간을 잘 찾아서 낚시하는 요령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바닥도 몇 군데 지금 잘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진 것은 짧은 목줄로 가고 잘 안 떨어진 것만 지금 긴 목줄을 사용했습니다. 강계는 보통 물이 흐르기 때문에 좀 물색이 맑은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더 막네요. 특히 막는 곳은 입질 확률이 새벽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물이 맑아도 새벽하고 아침에가 가장 확률은 높을 걸로 봅니다. 뭐 초저녁에 한 마리 딱 입질해주면은 그날은 더 기대되고 밤에 세울 수 있겠지만은 또 확률적으로 보면은 새벽 시간대하고 아침 시간대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맑고 푸르른 여름의 풍경만큼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게다가 발이라고 담그고 싶을 정도로 한층 맑은 물이 눈앞에 있으니 더위에 지친 마음이 절로 힐링이 된다. 부유물 때문에 씨를 막 밀고 다니네. 딱 깨끗한데 딱 두 대만 딱 넣어보고 밤낚시 한번 기대해봐야죠. 야, 지렁이에 뭐가 잡고기도 안 덤비네. 수심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찌를 밀고 가서, 아이고. 다섯이가 엄청 많네. 예, 오늘 수심은 대략 좌측 일반대가 가장 낮습니다. 메다 한 50.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메다 80. 그다음에 가장 깊은 곳이 2.2m 나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0대에서부터 가장 긴 데가 50대. 일단 지렁이를 두 대를 넣어놨는데 지렁이에도 지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채비 안착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몇 번 잘 던져서 안착만 잘 시키면은 그래도 한 번은 올라오지 않을까요? 강계니까는 일단 수입은 변동이 없어서 딱 좋습니다. 이건 배수하고 그러면 수위 변동이 있어서 낚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수위 변동이 없어서 그래도 붕어는 만나지 않을까. 비가 내린다는 예보는 없었지만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한 흐린 느낌을 주고 바람도 스산하게 부는 것이
비가 내릴 것만 같은 느낌이다. 서서히 밤은 깊어져 암흑처럼 깜깜하다. 물 위에 떠 있는 케미만이 빛을 바라는 밤.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은 없는데 조금 있으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 또 비가 또 내리네. 아, 지금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 아, 초저녁 입질을 기대했는데 야, 이상하게 입질이 없습니다. 초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채비 안착하는데 조금 초저녁을 다 허비하고 그래도 좀 바람이 좀 자면서 기대를 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좀 물이 맑기 때문에 12시가 좀 넘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비가 내려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여름비는 그래도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12시 넘어서부터 일단 긴장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물색이 좀 맑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입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내 그치고 다시금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꾼이 기대하던 새벽 시간. 어쩌면 지금부터가 대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시간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김수야. 뭐야 이거. 이거 안 나와. 일체를 보니까 티네. 오, 이거 뭐라.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크다. 사자인데, 사자야. 오, 뭐 이런 게 나와? 야, 생각지 않는 이 어이가 없네요. 아, 지금 새벽 3시 한 30분도 3시 반쯤 됐나요? 아, 밤에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직 미동도 없는데 야, 지금 새벽 3시 반 돼서 한번 9번 됩니다.
원이 3.4칸인데 찌를 그냥 옥수수에 멋지게 밀어 올립니다. 간밤에 비가 살짝 내렸어요. 많이는 안 왔는데 그래도 바람이 안 불고 조용히 비만 와서 낚시하기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에 딱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물이 맑은 곳은 새벽 타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줄이 짧은 목줄이 나왔네요. 우와, 가만히 있어. 42.5. 와, 2.5. 뭐 이런 게 나와. 요즘 비는 그래도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비가 오면은 상황은 좋아지라고 믿습니다. 비가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한번 싹 찬 공기가 한번 싹 돌면서 새벽녘에 한 마리 멋진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수심이 있기 때문에 또 맑은 것은 걱정 안 했습니다. 붕어가 움직일 때는 물 맑은 것도 다 움직이기 때문에 물 맑은 거 걱정 안 합니다. 자꾸 잠을 껐지? 야, 밤새 조용하다가 딱 새벽 시간 되니까 한 번 딱 주네. 야, 또 아침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면 아침에는 또 한 번 더 올라올 거야. 지난 밤 42.5cm의 대물 붕어를 만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꾼. 물색은 어제보다 더 맑아졌지만 아침 낚시가 더 잘 되기에 희망을 가지고 낚시를 이어간다. 올라온다. 끌었다. 올라온다. 끌었다. 자, 뭐야 이거? 왜 힘을 안 쓰고? 야, 야, 그만 털어. 오, 사이즈 좋다. 오. 그만 털어. 우와. 으씨. 다시 도망가. 어? 야, 말풀이 감았다. 오씨. 어이, 버려. 그럴 땐 넣자마자 입질 들어오네. 오, 최고가 그냥. 찌를 그냥. 거짓말까지 쏙 밀어 올리네. 오, 완전히 황금색이네요. 야, 글루텐으로 세대를 바꿨습니다. 5분도 안 됐는데 그 어분 그루텐을 쭉 밀어 올립니다. 이야, 여기에 지금 4.4칸 수심이 보십시오. 수심이 거의 한 2m 가까이 나오죠. 오, 사이즈 나오면 4자네. 역시 물색이 맑아도 입질 시간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맑을수록 새벽 아침 초저녁에 입질 들어오면 활성도가 좋아서 훨씬 좋을 텐데 그래도 지금 아침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42. 또 42. 이게 뒷꼬리가 약간 상했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겨우치로 많이들 가시는데, 사실 겨우치 가서 시원하게 즐기기는 좋은데 지맛 보고 손맛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름에는 잠깐이라도 이런 강계 쪽에 나오면은 더 시원한 손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더위를 피해서 강계 쪽에 나와서 하루 낚시 즐겼는데, 일단 풍광도 좋고 일단 붕어 나오는 사이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도 이런 것은 오래 기억에 했다가 또 한번 다음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오늘 멋진 붕어 방생하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있다. 뒤지 마, 가만히 있어라. 사기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나 먼저 가라. 물이 맑아서 잘 보겠다. 자, 멋있게 간다. 자, 가라. 또 숨지. 근데 가, 그냥.